구독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하신 분들, 그리고 미래의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어저께까지 KB 수수비 플랜으로 매우 바빴어요. 그래서 정말 전달 대비 거의 50% 이상, 지금 촌데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요. 근데 50% 이상 목표를 달성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가입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가입보다는 나중에 보상 청구, 사후 관리에 좀 더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고 약속하겠습니다. 자, 12월 말라에는 하주 이슈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무해지 보험이 판매가 종료되거든요. 이거는 1년 전부터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FC들, 설계사분들, 그리고 고객님도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12월 지금 이제 오늘이 8일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또 연락 주시고 꼼꼼히 비교해서 암보험,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보험, 아니면 종신보험 등 여러가지 보험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저렴하고 그 다음에 보장내용 좋고 가성비 대비 좋은 상품들을 비교해서 가입을 하실 거라는 생각 들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보호망이죠? 자, 보호망이 손해보험 11개 회사를 꼼꼼히 비교해서 통합보험, 무해지보험, 그리고 뭐 실속보험, 알뜰 건강보험, 아니면 325 유병자보험 등 제가 꼼꼼히 비교해서 하나씩 어느 회사가 저렴하고 어느 상품은 어느 상품이 어느 보험사가 유리한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끝까지 안 보시면 후회할걸? 자, 일단은 통합보험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메리츠화재 있고요. DB손해보험, 현대해사, KB손인데요. 통합보험 같은 경우는 메리츠, DB, 현대, KB손으로 이제 가입 순서에 맞게끔 아무래도 메리츠가 지금 아무래도 법인 시장에서는 1등이거든요. 상품이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되게 노멀하고요.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죠. 자, 보험기간은 거의 80세, 90세, 100세고요. DB나 현대나 KB도 거의 비슷해요. 가입 연령도 0세부터 70세까지 거의 가입이 가능하고요. 납입 면제 기능은 아무래도 메리츠랑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다 똑같죠? 네, 근데 메리츠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양성 뇌종양, 그리고 만성 당뇨 합병증, 그리고 80% 이상 후유장애 이럴 때 보장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타사보다는 좀 더 납입 면제 기능이 좋다. 최저 보험료는 3만원이고요. 그리고 DB손해보험은 2만원, 현대해상은 25,000원, 그리고 KB 닥터플러스는 3만원이에요. 예, 전자서명은 다 전자서명 가입이 가능하고요. 암은 최대 5,000만원까지 되고 DB는 1억, 현대해상은 5천, 그리고 KB도 5천. 아무래도 DB손해보험이 암진단금은 1억까지 높은 금액으로서 보장이 된다는 점. 그리고 뇌질환 같은 경우는 매치가 2천, 그리고 DB도 2천이고요. 뇌혈관질환 현대는 1,000만원, 그리고 KB는 2천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대 심장질환은 매치가 역시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DB손해보험도 2천만원, 그리고 현대해상은 1천만원, 그리고 KB는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은 메리츠랑 KB에서, 그 DB에서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점.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담보는 이제 수수비 플랜 64대 32대 아무래도 중복 보장이 되시고요. DB손해보험 역시 수수비 플랜이 매우 장점이 있잖아요. 유사암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되는 부분, 그 특정 뇌질환, 특정 허혈성 2천만원씩 가입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무해지, 새만기, 기본담보가 동일하다는 부분.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표정항암 치료비가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심내질환 이제 2천만원까지 되시고 당뇨, 고혈압, 혈관 수술비도 2천만원. 이건 뭐 타사도 거의 비싸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어요. KB 같은 경우는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가 5천만원. 주요 담보 최대 30년 갱신으로 복증 설계가 가능하다. 자, 통합보험 최대 가입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오른쪽 무해지 어린이, 무해지 어린이, 암, 간편, 그 다음에 실손, 유병자, 실손, 운전자, 화재, 치아 이쪽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쪽까지 설명하는데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되지 않을까? 끝까지 안 보면 절대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자, 통합보험 최대 가입 금액은요. 일단은 30세,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이거는 거의 다 공통이에요. 넘어갈게요. 암진단금은 5천만원, DB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억까지 되시고요. 현대해상도 5천만원, 그리고 KB도 5천만원. 유사분 거의 다 2천만원인데 현대해상만 1천만원, KB도 1천만원. DB랑 매치만 2천까지 된다. 이제 뇌혈관은 일단 2천까지 되시고요. 뇌졸중도 2천만원. 그 다음에 DB는 1천만원. 현대해상도 1천만원. KB 손해보험 2천까지 되네요. 허혈성도 다 2천만원인데 KB와 매치만 2천만원. 급성은 뭐 큰 메리트가 없어서요. 다 5천까지 되시고요. 근데 입원 일당은 3만원씩 보장이 되시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입원 일당을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안 하신다. 그래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수수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 수수비가 20만원. DB가 50만원까지 되네요.
현대랑 KB가 30만원. 지금 누적 합산해서 이제 질병 수술비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위 같은 경우는 매치가 200만원, DB가 500만원, 얼마라고요? 무려 500만원. 매우 크네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150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KB 손해보험이 2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골절은 50만원, 50만원, 거의 다 50이고, KB만 30. 깁스도 50, 50, 50이고요. KB만 30이다. 깁스는 반기부스는 안 되고요. 통기부스만 됩니다. 자, 통합보험 40세 기준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매초화제 남자 여자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가장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암 1000만원 했을 때 DB가 타사DB 가장 저렴하고요. 유산도 가장 저렴하다. 유산 같은 경우는 뭐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안 나니까 여자분은 현대해상이 좀 더 저렴하고요. 뇌혈관 진단비는 현대해상이 이제 많이 저렴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도 역시 현대해상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DB 손해보험이 암은 저렴하고 2대 질병은 현대해상이 저렴하다. 성인보험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원일당 같은 경우는 KB 손해보험이 저렴한데 요즘에 입원일당 잘 안 내니까 큰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질병이나 상해 같은 경우 아무래도 DB 손해보험이 일단은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현대해상도 저렴하고요. 네. 네, 합계 보험료는 아무래도 KB 손해보험이 저렴하다는 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60세 기준이에요. 남자, 여자 20년나 100세 만기일 때 아무래도 남비면제 최소로 했을 때 60세 기준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암 같은 경우는 역시 DB가 저렴하고요. 2대 질병 역시 현대해상이 저렴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DB가 좀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암이나 허혈성 이런 부분은 연세 드신 분, 성인분들은 DB가 저렴하다. 그리고 현대해상이 아무래도 2대 질병은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원일당은 뭐 전체적으로 저렴하고요. 수술비는 DB가 더 저렴하다. 그리고 현대해상이 상위 쪽은 더 저렴하다. 근데 보험료는 어찌됐건에 KB가 저렴하다. 왜? KB 손해보험은 타사 같은 경우는 중개약이죠. 상해 사망 후유 장애가 1억에서 1억 5천 2억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데 KB 손해보험은 연계 조건이 있어서 사망 보험금 100만 원만 넣고요. 상해 주간자식 10만 원만 넣으면 다 가입이 돼요. 상해 주간자실 넣어봤자 보험료가 2천원, 3천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KB 손해보험이 전체적으로 저렴하다. 자, 무해지 건강보험에서 말씀드릴게요. 무해지 건강보험은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이 없고요. 납입기간이 끝나야 해지환급금이 100%가 넘은 건데 아쉽게도 12월 말까지만 가입이 되시고 12월 말 지나면 무해지 보험이 전격 없어집니다. 그래서 12월 전에 꼭 보험학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어찌됐든 간에 꼼꼼히 비교해서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릴게요. 자, 무해지 건강보험이에요. 무해지 건강보험은 거의 다 뭐 만기는 80세, 90세, 100세 똑같고요. 가입 연령도 뭐 15세, 뭐 70세까지 비슷하고요. 납입 면제 기능도 거의 메리츠나 그 다음에 KB 거의 다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최저보험료는 거의 2만원, 3만원, 3만원, 2만원인데 최저보험료는 아무래도 메리츠랑 현대상이 저렴하다. 전자서명은 다 되고요. 암 같은 경우는 뭐 유사암 2000까지 된다는 점, 메리츠가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유사암이 1000만원, 그 다음에 MG도 2000만원, 현대해상은 1000만원. 그러니까 MG랑 메리츠만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뇌질환, 뇌혈관 허혈성은 2000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롯데는 1000만원, 그리고 MG도 역시 2000만원, 그리고 현대해상도 역시 뇌혈관 허혈성 1000만원씩만 가입이 된다. 주요 담보는 특정 수술비와 1호정 수술비가 있고요. 65세 플랜으로 질사 연기 조건이 없다. 질병 후유장애 롯데는 뭐 3000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MG 같은 경우는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가 일단 7000까지 통 크게 보장이 되네요. 그리고 현대해상은 심혈관 뇌혈관이 최대 2000만원, 당뇨 고혈압 수술비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무해지 보험 일단은 남자 20년나 100세 만기로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암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 했을 때 현대해상이나 롯데 손해보험이 이렇게 해서 쭉 된다. 그 유사암은 1000만원, 그 이제 메리츠랑 MG는 2000만원이고 롯데랑 현대해상은 1000만원씩, 뇌혈관은 2000, MG 2000. 그러니까 3대 진단금은 넣으시려면 메리츠랑 KB가 가입 한도가 높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다 뭐 비슷하니까 뭐 질병 수술비랑 상해 수술비는 거의 비슷하다. 이쪽은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무해지 건강보험이에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나 100세 만기 무진단 최소 연계 조건을 했을 때요. 일단 가장 저렴한 데는 롯데가 저렴하네요. 아무래도 뇌혈관도 역시 저렴하고요.
여기 보시 입원비도 저렴하고 보험료 전체적으로 저렴하네요. 롯데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성인보험을 롯데, 그 다음에 MG나 이런 메리츠, 그리고 KB손으로 많이 가입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걸 롯데 KB가 가장 저렴하다.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롯데랑 NH농협이 가성비 대비 저렴하고요. 자,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린이 보험은 가장 잘 나가는 게 DB손해보험, 아이러브. 일단은 10월달부터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어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비싸고요. 예전에는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에 무조건 현대해상이었는데 지금은 현대해상이 좀 밋밋하고요. 보험료도 비싸기 때문에 타사에서 많이 압도적으로 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DB손해보험, 아이러브, 건강보험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다. 자, 여기 보면은 DB손해보험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오른쪽에도 보시면 암진단금 1억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뇌혈관 질환 뇌관료에서 5천만원까지, 타사는 뭐 2천만원까지 되는데 5천만원까지 되는 데도 있어요. 심질환도 여기 보면 심관련 최대 6천만원까지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최저 2만원, 그리고 보험료가 일단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DB손해보험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다음 현대해상, 메리츠, KB손으로 가입을 해드리고 그렇게 그만큼 인기가 있다. 자, 어린이보험 최대 가입금액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암진단금은 최대 거의 다 1억인데 KB만 1억 5천이네요. 유사보험 거의 다 2천만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거의 다 3천만원. 네, 근데 뇌혈관 같은 경우는 거의 2천 정도 넣고 3천까지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5천까지는 거의 안 넣어요. 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3천까지 거의 다 통일됐고요. 입원 일단 같은 경우 요즘 많이 안 되니까 패스. 그리고 질병수술비는 50만원, 50만원, 20만원, 50만원. 아무래도 메이치는 질병수술비로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DB나 현대, KB손으로 질병수술비 많이 가입하고요. DB, 그 다음에 DB손해보험의 장점이 상해 수술비도 500만원까지 통 크게 보장이 되시고, 타사는 200만원, KB만 300만원. 골절진단비도 거의 비슷해요. 깁스도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그냥 50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신다. 자, 보험료 비교해요. 출생 후에 일단은 암진단금 1000만원일 때 빨간 글씨가 DB손해보험이 많이 저렴하죠.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역시 현대해상이 저렴하다. 성인보험도 현대해상이 저렴했거든요, 가성비 대비. 그래서 현대해상이 어린이보험 역시 2대 질병은 손해율이 적어서 그런지 많이 저렴하더라. 그리고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허혈성이 좀 더 저렴하고요. 네, 입원 일당은 역시 KB가 저렴하다.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DB가 저렴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에요. 무해지 어린이 보험 역시 납입기간 중간에는 환급이 없고요. 무해지 이제 납입기간 끝나면 100% 초과되는 금액. 역시, 역시 그 12월 말까지만 가입이 되신다. 자, 무해지 어린이 보험 최대 가입 금액은 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억이고요. KB 손해보험만 1억 5천이다. 유사함은 거의 다 2천. 그리고 뇌질환도 3천, 허혈성도 3천, 입원일당은 뭐 5만원, 7만원 들어갔는데 요즘에 입원일당 안 되니까.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질병수술비는 50만원까지 현대랑 KB만 들어가고요. NH농협과 멜치는 손해율이 높아서 그런지 질병수술비는 20만원. 상해수술비는 거의 다 200 들어가고요. KB는 300, 현대도 300, 그 다음에 NH농협은 달라 50만원. 그리고 골절진단비는 20, 30, 20, 10만원이고 깁스치료비는 매치가 압도적으로 200만원 들어가지네요. 자, 무해지 어린이보험이에요. 암진단금 1000만원일 때 KB가 가장 저렴하고요. 뇌혈관 허혈성도 어린이보험이 압도적이다. 와, 성인보험은 롯데가 가장 저렴했지만 어린이보험, 애들보험은 희망플러스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보험료를 봤을 때 15,000원, 타사는 2만원, 2만원인데 압도적으로 저렴하고요. 암, 뇌혈관, 허혈성, 입원비, 수술비 모두가 압도적으로 KB손해보험이 저렴하다. 제가 분리해서 찢어서 많이 가입을 하는데 3대 진단금을 롯데, 농협을 해두고 수술비는 DB나 KB를 해드리는데 KB 하나로만 해도 손색이 없다. 왜냐? 보험료가 되게 저렴하니까요. 뭔지 아시겠죠? 자, 암보험이에요. 암보험은 KB, DB, 현대, MG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보장 내용 거의 다 비슷해요. 최저보험료 2만원이고 전자서명 가입 가능하고요. 감액기간은 KB 같은 경우는 90일 이후에 100%, 그리고 역시 DB도 90일 이후에 100%, 현대상도 90일 이후에 100%, 그 다음에 MG도 90일 이후에 100%. 요즘에 1년 미만 시에 50%, 1년 이후에 100% 그런 거 없거든요. 웬만하면 90일 지나면 다 100%가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암진단금 7천만원, 네, 그리고 소외감 제외 그도 9천, 그리고 암합산 1년까지 되시고요. 그 다음에 DB손해보험은 암 1억, 소외감 제외 1억, 유사암 1000만원까지 되신다. 현대상 같은 경우는 뭐 5천, 7천까지 되시고 MG 같은 경우는 7천, 7천으로 가입이 되신다. 자, 암보험 최대 가입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KB는 여기 보시면은 암진단금 뭐 이렇게 합쳐서 1억 5천까지 된다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DB는 1억, 현대해상은 5천만 원. 근데 MG 같은 경우도 거의 1억 5천까지 되신다. 그 다음에 아미저 소외감 재해는 9천, 1억 7천. 이건 큰 의미 없고요. 유담은 1천만 원, 1천, 1천, 1천. 그 다음에 재인담은 6천. 재인담은 솔직히 큰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표정함 치료비 7천, 1천, 5천, 7천. 이렇게 되시고, 밑에 보시면 내용 뭐, 여기는 뭐큰 그런 게 아니고 넘어갈게요. 자, 암보험료예요. 암보험료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 MG가 저렴하다. 암 같은 경우는요. 그 2대 질병은 현대해상이, 아니,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암은 MG가 저렴하고요. 유사암이나 재진담은 이제 그 현대해상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고액암이나 방사선은 DB가 저렴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질병이랑 뭐 여러 가지 표정항암은 현대해상이 저렴하다. KB도 암 직접 치료비나 암수술비가 저렴하다. 자, 간편진단보험이에요. 325보험이죠.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그 다음에 의심소견, 의증이죠. 두 번째,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 걸렸냐, 안 걸렸냐. 요것만 제하면 325 간편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 자, 간편심사보험이에요. 일단 암진단은 거의 다 5천만 원씩 들어가고요. 유산도 2천만 원까지. 근데 롯데나 MG는 1천만 원까지만 내시고요. MG가 2천만 원까지 웬만하면 가입이 되는데, 유병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나오네요. 그죠? 그 내외관은 이제 DB만 2천만 원까지 되고 나머지는 1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도 DB만 2천이고 나머지 1천만 원이다. 암 입원 딱 이렇게 들어가는데 많이 안 하니까. 수술비 같은 경우도 DB가 30만 원, 롯데 MG가 30만 원이고요. 메리츠만 20만 원. 메리츠가 질병 수술비는 손해율이 높아서 그런지 20만 원 많이 내려가 있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상해 수술비는 100만 원, DB가 300만 원, 그 나머지가 100만 원 가입이 되신다. 자, 간편심사보험이에요. 암진단은 가장 저렴한 데가 역시 그냥 유병자도 그렇지만 일반 암도 롯데가 저렴하고요. 네, 내질환 심장질환도 롯데가 저렴하다. 근데 그전에는 표준체내 롯데가 싹 저렴했지만 지금 유병자는 암 같은 경우는 MG가 좀더 저렴하고 롯데랑 그 다음에 유사암은 DB, 네, 내외관은 롯데, 허혈성도 롯데, 그 다음에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리츠랑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는 롯데가 저렴하다. 자, 간편심사보험 심사 유형별 개요예요. 일단 325가 있고요. 335가 있죠. 3개월은 똑같고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의심. 335가 근데 많이 저렴해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중대 질환. 일단은 335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암 말고도 뇌졸중 급성까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메모해 주셔서 가입할 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325보험 있고요. 31보험 있어요. 3개월 이내에 의사소견, 1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죠. 네, 요것만 있고 1Q 보험이 있어요.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모두 다 암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 자, 간편심사 유형별 투인데요. 여기 보면 삼성화재, 한화, MG, 롯데 있는데 325보험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대체적으로 325보험은 거의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이 아무래도 내년에 4세대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12월달까지는 전체적으로 손해율을 매겨가지고 한 명에서 보험 청구 많이 했어도 전체적인 가입자에 의해서 이제 보험료가 변동이 되고 인상이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각 개인마다 손해율을 적용해서 보험 청구 많이 한 사람들은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가고 보험 청구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적게 올라가는 구조로.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 바뀌니까. 그리고 15년마다 변동이 돼서 그때 미래의 시점에서 변동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5년마다 변동이 될 거다. 그 전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고요. 그 전에는 무조건 뭐 15년 만기 때는 15년까지 갔다가 그렇게 더 갱신이 되고 그 전에는 80세, 90세, 100세 보장 만기까지 쭉한 방에 이제 100% 90% 보장이 되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12월달까지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이죠. 소급 적용이 되기 전 이제 4세대 전까지는요. 그래서 0세부터 10세까지는 일단은 DB가 좀더 저렴하고요. 현대해상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 40세, 50세도 현대해상이 매우 저렴하다. 매출도 좀 저렴하고요. 자, 유병자 실손보험이에요. 유병자 실손보험은 주사제나 아니면 도수 치료, MRI가 좀그 특이하게 빠져있잖아요. 입원 통원 시에만 보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메리츠가 50세, 55세까지는 저렴하고요. 60세부터 65세까지는 KB가 저렴하다. 70세 넘은 분들은 현대해상이 매우 저렴하고요. 자, 운전자 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 KB, 메리츠순으로 가입하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보시면은 이제 1등부터 7등까지
7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가 거의 되죠. 부상 유료금이 최저 보험료 거의 다 10,000원, 모바일 당연히 되고요. 영업종은 화물차 버스도 DB가 되고요. 현대해상도 역시 되고 KB나 멜치도 웬만큼 된다. 자, 자동차 1급부터는 보험료가 KB가 상급까지는 저렴하고요. 그리고 6급, 7급은 현대해상이 저렴하고요. 14등급, 15등급은 다 50만원, 매치만 30만원이다. 손해율이 높으니까요. 자, 운전자 보험은 일단은 뭐 여기에 보면 특약이 있죠. 골조 50만 거의 다 비슷하고 상해 수두비도 거의 다 비슷해요. 입월단도 비슷하고 예, 6주 예, 교통사고 처리 보장이 6주 미만 시에 500만원까지 DB가 되고요. 뭐 보험료는 뭐 큰 차이가 없다. 자, 화재보험이에요.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KB, 홈앤비즈, 이제 홈, 집이랑 비즈, 이제 비즈니스, 그래서 이런 쪽에 가입할 때 홈비즈니스를 많이 가입하고요. 삼성화재, 현대, DB 이런 쪽을 내면서 많이 가입을 한다. 일단은 10만원 했을 때 5년나 5년 만기 때 환급률이 가장 높은 데가 KB, 3년도 역시 가장 높고요. 7년에서 10년 정도 환급률 높은 데는 현대, 5년 미만 시에는 KB, 5년 이상은 현대, 삼성이랑 DB는 찌그러져 있어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치아보험이에요. 치아보험이 아, 이거 저번 달 말라, 12월 달 말라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변동이 안 되는데요. 임플란트가 삼성화재 100만원 축소가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크라운도 20만원까지고 나머지 20만원 지금 똑같아요. 롯데만 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임플란트가 150까지 되고요. 그래서 롯데손해보험도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사후관리할 때 보장 가입금액을 중복해서 되는지 그건 제가 이따가 롯데 지원자한테 물어보고 한번 나중에 치아보험 업로드 할 때 그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치아보험요. KB 손해보험이 뭐 10만원 때 크라운이 가장 저렴하고요. 네, 보철 치료비는 롯데가 가장 저렴하다. 치석 제거나 치아 영상 치수 치료도 롯데가 저렴하다. 아무튼 롯데가 요즘에 좀 공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롯데 쪽을 좀 많이 미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12월달 손해보험 각 회사 그리고 각 상품 군마다 어디가 보험료가 저렴하고 어디가 보장 금액이 크게 가입이 되는지 제가 꼼꼼히 11개 회사 비교해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됐죠?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보험왕이 될 거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가입보단 사후관리에 좀 더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